요사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감정조절 타이머가 고장난 시대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흥분하게 되고 주먹이 나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끼리 쳐다봤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달려와서 무차별 사람을 폭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전혀 우리 감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통제 불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전혀 생면부지의 초면에 젊은 여인을 살해했던 한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의 한 가지 특징은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금방 웃었다가 금방 화를 냅니다. 또 금방 화를 내다가 또 금방 웃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분노로 아니면 때때로는 나를 말 한마디 내 기분 상하게 했던 사람들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그 감정이 골이 깊어져서 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안 계신지요?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면서 어쩌면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자신인지 모릅니다. 소개되는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스스로 모르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지 자신이 상상하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 크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곧 잘 개발하면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은 전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 사람 외에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이 사람이 기도 한마디에 하늘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소개되는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엘리야 그러면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한 가지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능력의 사람, 강호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은 범죄로 인해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 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 전체 비를 가져오는 엄청난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한 사람의 기도는 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화할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사건은 갈멜산의 사건의 끝이 나면서 막을 내리면서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자가 됩니다. 잠시 전까지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언급한다면 바알 선지자라는 450명 장정들을 450대 1로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 앞에는 감히 설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넉넉합니다. 나 이 사회 그만두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일을 만났길래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소한,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이방인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본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땅이었는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아시라 신을 섬기는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온 천지가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이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으니 이 이세벨이 볼 때에 철천지 원수가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이 말 한마디를 전해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한 여인의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이 찾아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나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시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이런 일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구역장, 회장, 또 여러 직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주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내게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비방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때때로 자신이 자신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나 봉사했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역장 일을 팽개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사람들한테 이런 욕먹으면서 일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엘리야 같은 모습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의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와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먹고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천사의 어루만짐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듣고 시험에 들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이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산에 도착했던 엘리야가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굴 속으로 캄캄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굴 속까지 쳐다가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왜 굴속까지 캄캄한 이곳 속에 숨어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기상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 합니다. 이 말은 곧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나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앞에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고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 대신으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회리바람, 회오리바람과 불병과 불말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이 곧 인격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모든 소망을 다 꺾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사역을 중대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삶이 회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시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아니면 병이 들어서 데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왕성한 시기에 가장 크게 하나님이 할 때에 엘리사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엘리사를 저는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엘리사를 잠깐 소개하기 전에 이 사람은
역사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역사 속에 있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9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2대 요아스 왕 때까지 왕이 네 번 바뀔 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때가 BC 849년에서 BC 797년 동안 52년 동안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가공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느냐 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의 묘지에 이 사람이 해가 거듭되어서 해가 바꿔지고 바꿔졌을 때에 이 사람의 뼈만 남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는데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을 때 엘리사 무덤에 있던 엘리사의 뼈에 이 다른 사람의 시체가 닿았을 때 사람이 살아나버렸습니다. 죽었어도 그 뼈에서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서실 때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인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할 만한, 다시 말해서 세우실 만한 제목감이었구나. 아닙니다. 오해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사가 처음으로 선택될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열두 겨리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농사꾼입니다. 한 겨리란 말은 두 마리 소를 말합니다. 열두 겨리 소는 24마리 소를 말합니다. 대단히 힘이 장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24마리 소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전문적인 농사꾼입니다. 농사 짓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소를 24마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람을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생도 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 다음으로 후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 생도란 말은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과정을 마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농사꾼입니다. 이 농사꾼인 엘리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 추호도 가진 적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농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을 한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요 집사님들 가운데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았던 예고 없이 나를 지명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전혀 꿈에도 상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업에 일하고 있는데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픽업하십니다. 내가 너 써야 되겠다 불러내셔서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택하셨을까요? 최소한 엘리야 같은 거대한 강원 능력을 행하는 이런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는 좀 준비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마른 막대기에도 하나님께서 생명 집어넣으면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주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엘리사를 아무 준비가 안 되었던, 그리고 엘리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바로 열왕기하 2장 7절에 나타나는 선지자 생도 50명,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열왕기하 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멀리 섰습니까? 엘리야와 그리고 이 선지 생도 사이는 멀리 서 있는 관계입니다.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엘리야가 지금 곧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들이 볼 때에 엘리야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데려가신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저 사람 따라가 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혼자서 이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존귀했던 선생으로 그리고 제자로 극진하게 존경했던 엘리야였는데, 엘리야에게 극한적인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자들입니다. 기회주의자들, 감정 굴곡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유리하면 가까이 갔다가 조금만 불리하면 거리를 둬버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똑똑한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대단히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프로필을 보게 되면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필이 화려할 만큼, 화려한 만큼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쉽게 사람들 말에 흔들려버립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람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에서는 정보를 듣고 가려고 합니다. 비판적인 소리, 시험들게 하는 소리, 이 사람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열마디 가운데 사람에게 힘을 주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지적하는 소리, 그리고 그 사람이 원망하는 소리, 그리고 잘못만 탓하는 이런 소리만 난무하다 보니 이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말이 흔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 받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립니다. 잠시 전까지 12개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 그 기구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개리 소를 잡아 고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왜 소의 기구를 불사릅니까? 이 사람이 부름받는 순간 이제 나의 옛생활은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를 잡아서 베푸는 것은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보였던 이 모습은 때로는 나의 추한 모습도 보였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도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이제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과거의 구습을 쫓는 이 사람 벗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분명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는 구경꾼들입니다. 이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 봐야 이 사람은 더 이상 저 사람은 얻을 것 없어. 이제 저 사람은 시대는 끝났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선지 생도 50명. 그런데 이 한 명만 엘리사가 따라갈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 사람을 들어올리십니다. 이때까지 같이 두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엘리야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마라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맹세코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가지 않아도 당신을 포기해도 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복음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사건을 잠깐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적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의 모습은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고 엘리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곳에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전부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교회를 비난할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교회를 비난할 때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비난할 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방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인데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가 구원의 진리요 그분만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분명한 진리가 되시며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나는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엘리사처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방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진정한 이러한 엘리사 같은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 없습니까?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야 따라갔던 엘리사만 능력받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 말 듣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에덴의 축복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귀가 그쪽으로 빌려주는 순간 에덴은 축복은 잃어버립니다. 내 가정의 행복은 특별히 가장께서는 특별히 무엇이 있었냐면 내 인생 철학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엘리사처럼 지난날의 내 모습은 다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젠 주님 앞에 나왔으니 때로는 술을 끊어야 됩니다. 담배도 끊어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오늘 다 끊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끊을 것은 끊고 갑시다. 엘리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늘 감정 기복이 심하면 모든 가족들이 불안해합니다. 언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또 폭발할지 모릅니다. 늘 집안에 마치 화약을 품에 품고 살아가는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엘리사처럼 50명 선지 생도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비웃어도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이 한 사람만 내가 바라보는 목표는 오로지 엘리야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비전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때에 각 경기마다
참가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에 관중석에서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수치며 경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환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반대로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비난한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들은 관중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좋은 소리도 들리고 나쁜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노니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50명 성지 성도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비난해도 이 사람 말합니다.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오시든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직장이나 기업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소리에는 귀를 막으십시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소리, 나에게 힘을 주는 소리, 남을 칭찬하는 소리, 남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 이 소리는 분명 생명의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은 많이 벌고 세상에 출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항상 견실하며, 따라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크게 하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면 견고하게 믿음 생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설 때 이 가정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